네, 안녕하세요. IPC입니다. 자, 오늘 개봉해 볼 제품은요. 킹스턴에서 나온 하이퍼엑스 퓨리 하이퍼엑스인가? 뭐 어쨌든 DDR4 램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컴퓨터 케이스에 존재하는 PCI 슬롯 커버를 이용해서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를 살짝 뜯고, 역시 한 손으로 하면은 재밌죠? 한 방이네? 오, 예. 그렇지. 뭐, 간단해요. 그냥 램밖에 없습니다. 이거 안 나와. 아, 이거 불안한데? 예전에 제가 이걸 코스웨어 램 그때 제 컴퓨터에 연결한다고, 아, 저기, 사용하려고 열었을 때, 그때 딱 뜯는 순간 떨어졌거든요? 약간 뒤집자. 그래, 이게 낫네. 자, 이렇게 하면요. 이 안에 워런티 아, 이거 뭐지? 워런티하고, 그다음에 설치 방법. 이런 조그만 종이 다 했다고? 소설책처럼 정말 글씨가 작겠군요. 아하, 이거를 얼마나 접은 거야? 야, 이거 노동까만 해도, 뭐야, 뭐 떨었다? 잠깐만요. 예, 설명서가 있고요. 한국어 있나? 없군요. 이건 뭐지? 스티커 도네요. 하이퍼엑스. 예, 이렇게 오고요. 그 다음에 메모리가 옵니다. 자, 이 메모리는 DDR4고요. 아마 이거 기본 성능일걸요? 아, 기본 성능이래. 기본 사양일걸요? 한번 볼게요. 절대로 여기, 접촉하는 부분에 만지면 안 돼요. 이렇게 만지면 괜찮아요. 보자, 1.2V. 그 다음에, 클럭이 어딨지? 뭐, 어쨌든, 이거는 2133. 그러니까 DDR4 기본 스펙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뭐, 간단하죠? 예, 그래요. 그 일단은, 킹스턴 메모리 사면은 뭐 대충 이렇게 옵니다. 예, 그러면은 예, 저는 또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감사합니다.